네, 그럼 지금부터 2018년 제5회 빅사이트 프렌즈 파티와 케어필라테스 15주년 파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밤에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장승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함께 사회를 맡게 된 아나운서 안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박수소리가 좀 작은데요? 그러게요. 살짝 부담인데. 저희가 구면이죠, 성규 씨? 구면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저희가 꽤 오래됐습니다. 머슬마니아 대회에서 우리 안서영 아나운서와 제가 공동으로 머슬마니아를 진행을 했던 인연이 있는데 여기서 또 이렇게 반갑게 뵙게 됐습니다. 네. 사실 공동 MC는 제가 오늘 처음이지만 이 피트니스 프렌즈 파티와는 인연이 남다릅니다. 바로 제가 2014년도 2회 때 진행을 했었거든요. 저는 두 번째입니다. 네. 저는 2016년에 이 파티를 진행을 한 적이 있는데 저보다 선배시네요. 그쵸. 네. 네. 먼저 본 거는 먼저 본 거고, 이게 뒤로 갈수록 행사 규모가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네. 큰 대회는 제가 좀 봤던 것 같습니다. 아, 제가 지금 의문의 1패인가요? 네. 네. 이게 이비션 안 풀렸나? 이 적힌 거로 따졌을 때 굉장히 리허설 할 땐 재미있었을 줄 알았는데, 아무 반응이 지금 없습니다. 뒤로 갈수록 좀 재미가 있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네.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시고 계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요, 오늘 하루 멋진 진행으로 보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자, 먼저 오늘의 행사 진행 순서를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는 만찬 전과 후로 나뉘어지는데요. 먼저 만찬 전에는 대표님 인사 말씀과 더불어서 빅사이트에 대한 사업 소개, 또 공로패 수여식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네, 즐거운 만찬 뒤에는 2019년 비전 발표와 기구 런칭쇼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저희가 승부가 기다리고 있는 베스트 드레서 선발대회와 경품 추첨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2부는 케어 필라테스 총회로 2018년 결산 보고와 최우수 기수상 수여식, 그리고 2019년 케어 필라테스 계획 발표, 끝으로 경품 추첨 및 푸짐한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기대되시죠?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순서를 진행을 해볼까요? 피트니스 프렌즈 파티에서는 매년 공로패를 수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2015년도에는 김준호 선수가 받았고요. 그 다음에죠, 2016년도에는 황철순 선수가 수상을 했는데요. 과연 올해는 어떤 분이 또 받게 될지 벌써부터 궁금해집니다. 굉장히 저도 올해의 공로패 수상자가 누구일지 궁금해집니다. 네. 그럼 오늘 행사를 주최하신 수장 케어 필라테스의 두목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인사말과 함께 오늘의 공식 순서 첫 번째입니다. 15주년 기념일을 맞은 케어 필라테스의 지난 15년간의 사업 진행 소개와 관련 사업부의 2019년 사업 계획을 이어서 진행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는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케어 필라테스의 장경원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은 빅사이트로 이름이 바뀐 케어 필라테스 대표 장경원입니다. 반갑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 짓는 이제 시점에서 하루하루 좀 바쁘실 텐데 이렇게 자리를 빛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프렌즈 파티는 이번이 다섯 번째인 것 같아요. 벌써 그래서 매번 진행할 때마다 더 많은 분들과 또 새로운 분들을 만나게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요. 두세 시간 남짓의 이런 소통의 시간이 사실은 10배, 100배 그런 시너지가 나는 그런 메리트가 있는 것을 제가 확인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진행할 것 같습니다. 올해는 제가 헬스케어 부분에서 일을 시작한 지 15년이 되는 해이기도 해서 올해는 좀 더 좀 다른 방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하루 발전적인 기회를 만드는 그런 소중한 자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보통 이제 연말에 보면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술 한 잔에 뭐 밥 한 번 같이 해. 그런데 사실 안 하잖아요. 안 하는데 저는 이제 연말에 몰아서 이렇게 좀 합니다. 오늘 제가 밥 사고 술 사는 날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여러분 돈으로
네, 행복한 시간 보내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 저희 직원들이나 스태프들이 다 이 자리를 위해서 연말에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불편하시더라도 좀 아름다운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무엇보다 보답은 즐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진행하는 첫 번째 순서를 진행할 텐데, 15주년 기념이라서 아무래도 저희 회사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요. 지금부터 할 얘기들은 내용들은 여러분들과 아니 별개의 내용들은 아닙니다. 여기 계신 분들을 제가 초대할 때도 사실 여기에 보면 기관단체장이나 다른 분들이 오시지 않았어요. 99% 피트니스나 저희가 사업 부분에 관계된 모터사이클이나 골프 이쪽의 관계자분들이 직접 오셨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대부분의 분들이 여러분들과 연관성이 있고 앞으로도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형식처럼 들어주지 마시고 오셔서 좀 체크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떠한 사업의 방향성과 맞을지 또 저 무엇을 나눌 수 있는지를 한번 느껴보시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빅사이트가 먼저 케어플라자스가 안 보이죠? 그래서 저희가 15년 동안 어떤 사업을 진행을 했고 진행을 할 예정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식사 후에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신규 사업을 어떻게 진행을 할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랜드 런칭은 사실 2003년도에 케어 필라테스 이전에 제가 이제 병원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자세 클리닉을 했었고요. 2003년에 케어 필라테스를 런칭했습니다. 6년도에는 골프 피트니스, 지금 많이 상용화되어 있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2006년도에 골프 피트니스를 런칭을 했고요. 작년에 2017년에 지금의 회사명인 빅사이트를 런칭했습니다. 내년에 계획되고 있는 런칭이 있는데 글쎄요. 자, 그게 사업 부분 세 파트고요. 필라테스 파트와 말씀드린 대로 골프 피트니스 파트 그리고 모터사이클 파트를 좀 생소하시죠? 그래서 첫 번째 필라테스 비즈니스 필드에는 가장 주력 사업은 아카데미 파트입니다. 아카데미 파트는 2003년도에 저희가 시작을 했고요. 열악한 환경에서 시작해서 모든 건 처음에 다 초라하기 때문에 저희가 좀 특징적인 부분들은 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을 초대를 해서 교육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정기수의 선배가 다시 다음 기수에게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해서 과연 이 코스가 본인에게 맞는 코스인지 비전이 있는 코스인지 그때는 그것이 되게 중요했습니다. 배워도 일할 곳이 없었으니까요. 2006년, 7년 전까지만 해도 필라테스는 우리나라의 센터를 손에 꼽을 정도밖에 없었죠. 지금 혹시 서울에 필라테스 센터가 몇 개인지 아세요? 어느 정도 한 5년 정도 됐죠. 15년, 16년. 지금 한 서울에만 980개 정도 됩니다. 1000개 가까이 돼요. 강남에 한 380개 정도 됩니다. 반경이 1km, 2km 아래 60개가 넘는 거죠. 그만큼 산업적으로 발전되어 있고 그런 속에서 지도자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서울을 포함해서 7개 지구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사진은 저희 케어 필라테스 교육생님도 하지만 실제로는 이 사람들이 나가서 피트니스, 헬스케어의 전반부에 여러분들의 동반자가 되고 파트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케어 필라테스 회원이라는 사진보다는 여러분들의 프렌드이자 파트너로서 활동하게 된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다음은 기구 제작입니다. 양성을 해도 나가서 일할 센터가 많이 없거나 아니면 센터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양질의 강사들이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기회를 가지기 위해서는 기구가 공급될 때 필요한 부분 소프트웨어를 할 수 있는 강사가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기구를 공급하면 훨씬 더 많은 강사를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기구 제작에 대해서 되게 집중을 했습니다. 아주 힘들게 찍었던 사진인데요. 한 7, 80년 동안 고정된 디자인에서 좀 파격적으로 컬러풀하게 그 다음에 디자인 자체도 바꾼 그런 디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헬스케어 쪽에 피트니스에 대한 필라테스에 대한 인지도 브랜드 자체가 인지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현장에서 고객들과 좀 호흡하고 알릴 수 있는 부분에서 나름의 최선을 다한 것 같습니다. 스포츠뿐만 아니고 의료계통에 키메스에도 계속 집중적으로 참석했고요. 참가했고 스포엑스에도 한 7번 정도의 부스를 계속 규모를 늘려가면서 참가를 했습니다. 소통의 자리였고요. 이런 부분들이 작은나마 기여를 했다고 저는 제 나름대로 믿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조금 빨리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한 15년 동안 저희가 그래도 비공식적으로 한 1000군데 이상 곳에 저희 케어필라테스 브랜드가 공급된 것 같습니다. 계속 경쟁 업체는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그 동시에 같은 업체들이 계속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이 공급의 횟수는 계속 지속적으로 조금 향상된 것 같습니다. 기구를 구입하는 구입처의 분포도를 보면 그래도 아무래도 필라테스 좀 잘렸네요. 필라테스 스튜디오, 그다음에 피트니스 센터, 그리고 퍼스널이죠. 퍼스널, 그다음에 메디컬 이런 부분으로 아직까지도 메디컬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의료 계통의 현실적인 한계 부분들이 있어요. 기구를 공급하면 거기에 대한 소프트웨어를 아주 좀 의무적으로 이렇게 공급해야 된다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제가 공급을 많이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수출은 주력 사업은 아니었지만 저희가 했던 일들이 거의 대부분이 수출과 맞물리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수출에는 이렇게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집중하지 않았고 그런데도 한 11개국에 12개국 정도의 수출을 진행을 했습니다. 독일 필보고요. 그래서 메인과 8관, 오른쪽 사진 같은 경우는 가장 20개 관 중에서 가장 메이저 단체, 세계 1위의 매트릭스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단체에 저희가 부스를, 독립 부스를 진행을 했고요. 케어 필라테스라는 부분을 여기에 걸어가는 이 외국인이 언젠가 구입을 할 수 있는 거고 저희 클라이언트가 될 수 있는 거겠죠. 제가 두 번을 나갔는데 첫 번째 저희 제품이 하자가 있었어요. 하자가 있었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삼성의 나라가 자기가 삼성을 쓰는데 삼성의 나라가 이렇게 하자가 있을 수 있나?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업의 브랜드 가치가 국가의 경쟁력을 이렇게 대변할 수 있다는 것을 그때 느꼈죠. 그래서 1년 만에 아무도 따라올 수 없고 흉내를 낼 수 없고 우리 한국 사람만의 멋과 감성이 담길 수 있는 그런 것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나전칠기였습니다. 그래서 나전칠기 제품을 기본 가격의 일부로 한 7, 8배를 내놓은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저쪽에 모라코에서 온 여성분이 사려고 하는 기념사진입니다. 기분이 좋았겠죠? 근데 특허 때문에 못 팔았습니다. 그 특허가 2년 후에 바로 올해 풀렸습니다. 풀려서 이제 수출이 진행되게 되는 거죠. 나름의 방식으로 저희가 개발하고 또 제안하는 방식들을 자그라마 그 장소에서도 모인 분들에게 알려줬던 것 같습니다. 한국의 국기를 중국관 안에서, 여기가 이제 중국관이거든요. 왼쪽 사진이. 중국관 안에서 한국 국기를 걸고 했을 때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저분들에게 어떻게 된지 모르겠지만 오른쪽에 배나오신 분이 그리스 분이고 왼쪽이 터키 분인데 모두 2년 후에 다 주문을 하십니다. 그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큰 중국관 안에서 태극기를 걸고 떡하니 할 수 있는지. 오른쪽은 얼싸고요. 미국 베이스에서 17년 동안 메이저 기업만 좀 독립적으로 나가던 곳에서 아시아에서 최초로, 그래서 브랜드도 없습니다. 브랜드도 못 붙였고 그렇게 해서 지금은 여러 단체가 저 얼싸를 통해서 필라테스 소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많은 필라테스 기구 제조업체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저희 단체는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키즈 필라테스 기구를 생산합니다. 키즈 필라테스. 아이들이 성인의 어른의 기구에서 사용을 한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상당히 좀 불합리한 거겠죠. 그래서 키즈 필라테스 기구를 공급하는 그런 브랜드죠. 뭐 감히 월드클래스라고 저 자신은 말하고 하나의 허프니스도 될 수 있겠죠. 너무 빠른가요? 괜찮으세요? 네. 괜찮으세요? 오케이. 제가 오늘 밥 사는 날이에요. 네, 술 사는 날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는 이제 센터를 포함해서 프랜차이즈 파트인데 저희는 15년 동안 좀 지켜왔던 것이 일단은 스케일입니다. 공통된 인테리어 디자인과 그 다음에 스텝. 100% 케어 필라테스 강사로 다 구성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래도 공통된 여러 가지 분들 위해서 스텝 구성을 케어 필라테스에서 공급하고 그 다음에 인테리어 컨셉도 그렇게 지켜왔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좀 잘 아시는 피아 부분인데요. 필라테스 인 아시아로서 2013년에 저희가 필라테스 베이스의 컨벤션을 진행을 했습니다. 사진을 간단하게 그냥 소개를 하는 거고요. 이때부터 피트니스 프렌즈 파티를 마지막 날 진행을 했습니다. 사진을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4년도에는 피트니스 파트 콜라보로 새로운 방법을 소개하는 자리도 되어 있고 기존의 방법을 다시 좀 업그레이드해서 콜라보레이션으로 진행하는 그런 순서도 많이 가졌던 것 같고요. 좀 더 학술적인 부분에서 접근을 좀 심도 있게 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 15년도에 바로 이 장소입니다. 이 장소에서 2년간을 진행을 했었고요. 이때부터 프리젠터들과의 공감, 이들이 한국의 문화와 또
당사의 현실적인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었고요. 중국과 일본, 일본이 자국의 필라테스 문화에 대해서 현실을 이제 발표하는 그런 자리도 상당히 뜻깊은 자리였죠. 그리고 2015년도에 하야트에서 저희가 진행을 했고요. 이때부터 저희가 한국의 피트니스 문화 그리고 산업 발전에 기여하신 분들에게 공로패를 수상했습니다. 첫 번째는 김준호 선수가 오늘 이제 안녕하세요. 보디빌더 김준호입니다. 인사를 보내주셨어요. 케어 필라테스 창립 15주년과 다섯 번째 맞는 피트니스 프렌즈 파티에 진심으로 축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좋은 자리 참석했어야 했는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메시지를 전하게 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참여해 주신 피트니스 프렌즈 여러분,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2019년 모든 일이 다 잘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트니스 그러면 그 저게 어떤 레전드시죠? 한국의 자랑이고요. 그래서 파이팅하시기 바라겠고요. 어떻게 못 오셨는데 축하 메시지 감사합니다. 2016년에 킹텍스 일산에서 진행을 했고요. 좀 더 큰 규모로 또 많은 해외 강사들이 또 참여를 또 바라는 강사들이 있을 정도로 사나의 아이콘 그 다음에 외국 강사들이 좀 프리젠터로 필라테스의 기술적인 부분 외에도 자국의 사항을 저희한테 알려주는 방식이나 이런 방식도 좀 맞습니다. 물론 노는 건 빠질 수 없죠. 저희가 항상 돌아보고 왼쪽 사진은 좀 뜻깊은 사진인데 이란입니다. 이란. 이란의 필라테스는 무슬림 국가이기 때문에 남자가 필라테스는 어떤 운동이든 남자만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스포츠라고 특히 필라테스 같은 경우는 여성이 몸매가 보인다는 이유로 패딩 잠바를 입고 필라테스를 합니다. 그래서 그 필라테스의 현실에 대해서 이분들이 저희 PR을 통해서 알리는 그런 훗날 이분들이 저를 초대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2016년도에 파티를 진행을 했고요. 지금 보시면 조금 저 오른쪽의 사진이 해외에서는 아주 회자되는 그런 얘기인데요. PTPT5라는 얘기였습니다. 제 별명과도 같은데요. 참가했던 교육생이 50명이고 거기에 필라테스 기구를 55대를 넣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로 진행을 했고요. 이거는 한국의 지리적 여건의 이점도 있습니다. 사실은 외국에서는 먼 데로 가서 물류비용이 되게 많이 들기 때문에 근데 한국은 단지 그냥 판교에서 일산동으로만 저희가 옮기면 되기 때문에 그런 이점 때문에도 있죠. 근데 저희는 2019년도에 훨씬 더 큰 규모로 한 번 더 스텝을 합니다. 자, 2회 때는 황철순 선수가 받았고요. 여러 퍼포먼스도 진행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철순입니다. 저는 지금 한국의 피트니스를 알리고자 해외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은 한국에서 피트니스 프렌즈 파티가 있는 날입니다. 피트니스 프렌즈 대한민국의 피트니스를 이끌어가는 주역들의 모임이죠. 제가 지난 시간에 그 파티에서 공로상을 받으면서 이렇게 보시다시피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아쉽게도 이번에는 참석하지 못하게 되어서 이렇게라도나마 영상으로 안부 인사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요.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케어 필라테스의 15주년? 아, 그럼 경원 형도 엄청 늙으셨겠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앤 해피 뉴 이어. 그리고 아시아 필라테스 얼라이언스 이 부분은 조금 유심히 봐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아시아의 한 17개국 이상이죠. 약 거의 대부분의 나라의 필라테스는 공식인데 그래도 한 17개국 정도에서 그냥 필라테스 얼라이언스 부분을 한번 생각해봤고 13년도에 몇 개국이 가입을 했었고요. 그 중에서 가장 먼저 가입한 나라가 이란입니다. 이란. 이란이 가입을 했고 그 이후에 작년 초에 이란이 서아시아 필라테스 연맹을 만들었습니다. 이란의 주변 국가들과 함께 저희가 거의 몰랐던 이란 같은 경우는 중동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페르시아죠. 그쪽 국가의 문화와 이런 부분들을 거의 모른 상태에서 전 세계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도 실제로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활성화가 어느 정도냐면 이란의 테헤란의 작년 기준으로 테헤란의 필라테스 센터가 1,400개가 있습니다. 1,400개가 있는 필라테스 센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필라테스가 이 나라에서 단순한 운동이 아니에요. 제가 가서 이제 이렇게 교육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오십니다. 이게 하루에도 두세 번이 바뀔 정도로 이렇게 오셔서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다 오셔서 화이팅을 하죠. 이것이 국영방송의 방송에 나가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지만 이 나라에서 필라테스는 여성 지위를 향상시키는 것이 아니고 되찾는 그리고 향상시키는 그런 부분에 아주 존경받는 운동으로 제가 어디를 가든 정말 존경을 받았고 그리고 이 나라에서는 이란에서는 필라테스를 올림픽위원회가 또 관장을 합니다. 올림픽 이란은 스포츠 강국이라서 여러 가지 절차를 아주 체계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올림픽 위원장님이세요. 그 나이 가서 어떻게 보면 아 내가 스포츠 외교를 하고 있나?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많은 단체, 골프 단체부터 해서 뭐 가라다니는 단체 그래서 이 사진에 나와 있지 않는 단체에도 일주일 동안 만남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올해 이분들이 오세요. 그래서 올림픽 위원회 관계자도 오시고 그 다음에 필라테스 관계자도 오시고 피트니스 관계자도 오셔서 누군가를 만나겠죠. 누군가를 만나고 싶고 그래서 제가 결정을 하고 누군가 또 저한테 제안을 주시고 그러겠죠. 그래서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온라인 쇼핑인데 이거는 뭐 간단하게 소개하고 누구나 갖고 있는 게 온라인 쇼핑을 갖고 있고요. 다음 골프 피트니스인데 2006년도에 저희가 어떻게 보면 골프 피트니스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을 때 진행을 했던 것 같은데 피트니스는 뭐 생각하세요? 골프 피트니스는 피지컬 트레이닝, 그 다음에 뭐 헬스 웨이트 이런 얘기를 하죠. 사실 맞아요. 육체적인 건강을 뜻하는 건 맞는데 실제로 피트니스의 어원적인 것을 보면 정신적, 사회적, 육체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골프를 치는 데 있어서 골프의 몸관리를 최적의 상태, 최상이 아니고 골프의 스킬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지 않도록 유지되지 그런 컨디션 그걸 컨디셔닝이라고 하는데 특화된 단어죠. 베이스볼 컨디셔닝 이런 말은 없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아는 피지컬 컨디셔닝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피지컬 컨디셔닝이 있냐 절대 그렇지 않죠. 아프면 치지 못하니까요. 배고프면 치지 못하고 99% 심리가 베이스인 골프는 멘탈적인 부분이 맞춰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멘탈, 뉴트리션, 메디컬, 피지컬 트레이닝 이 부분에 한국적인 필라테스 베이스에서 결코 무시할 수가 없는 부분이 바로 미용적인 부분, 코스메틱. 전 세계에서도 입을 게 없어서 골프를 안 나가는 나라가 저희 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추가돼서 GF1 골프 피트니스 리더라고 하는 저희 브랜드에서 추구하는 부분은 코스메틱이 포함된 토탈 케어 컨디셔닝이 골프 피트니스 베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양하게 한 2년 동안 계속 알리러 다녔던 것 같아요. 무엇이 몸 관리인가, 무엇이 왜 몸 관리를 해야 됩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교육도 했었고요. 한 220명의 한 22차 교육으로 해서 양성을 한 것 같습니다. 저 맨 위에 있는 많은 저희 학생들은 한평 골프 고등학교 학생이에요. 지금은 선수 육성에 좀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골프가 정말 좋아하는 아이들이었어요. 가보면 골프공을 정말 스코어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즐기는 아이들이었죠. 올해 다 시작했기 때문에 내년에 꼭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센터도 저희가 좀 운영을 했었고요. 선수 위주지만 그 다음에 현장에서 메디컬 케어를 해서 현장에서 한국 골퍼들의 여러가지 한계점이나 필요한 부분들을 캐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고 다시 시작했기 때문에 하기 때문에 더 많은 활동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디어 쪽은 저희가 방송을 좀 했었는데 올해도 방송을 한 3월 4월서부터 GF1 골프 컨디셔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컨셉이 좀 달라요. 저희가 이건 예전 사진이고요. 저는 한 5년 동안 계속 그 전지훈련을 나갔었고요. 교육도 계속했고 현장에서 골퍼들에게 여러 가지 적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모터사이클인데요. 좀 생소하시죠? 여기 계신 분들이랑 물론 모터사이클 쪽에 계신 분들도 오셨겠지만 저 일단은 제가 바이크를 좋아합니다. 어렸을 때 좋아해서 지금 아니면 절대 못할 것 같다. 있는 돈이라도 지금 쓰자. 그래서 그냥 좀 시작을 했는데 약 팔당 쪽에 가다 보면 B자가 크게 있는 건물이 하나 있어요. 저희 메인 건물이고 라이더스 랜드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해서 과감하게 뭐 메이컬처 포 라이더 라이더의 문화를 한번 만들어보자는 기치하에 한번 진행을 했습니다. 주사업법은 여러 가지예요. 토탈입니다. 뭐 카페도 하고 용품 판매도 하고 커스텀도 하고 그 다음에 온라인샵도 하고
그런데 1년 동안 많이 놀았어요. 여기서 즐거웠고 그냥 하나의 놀이터입니다. 그냥 바이크 라이더들의 놀이터고 행사를 주로 많이 진행을 했고 사람이 나눌 수 있는 곳이고 여기에서 무언가들이 많이 시작이 됐었어요. 서로 적대감이 있던 서로 관심이 있던 없던 간에 여기 안에서는 상당히 중립국가처럼 많은 일들이 벌어져서 많은 수식어를 받았죠. 아니 여기 너무 잘 해놨어. 여기 공연 자체가 퀄리티가 틀립니다. 지금 이거 제 말씀이 잘 안 들리실 것 같아요. 저 바이크뿐만 아니고 아니 방금 사진 같은 경우는 오토바이크와 댄스와의 콜라보레이션이에요. 어차피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공유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부분들의 교집합을 찾은 부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뜻깊었고요. 그래서 의무는 없었지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 다음에는 뭐 다른 음악과도 같이 행사를 하고 오늘 같은 경우는 또 피트니스와 모터사이클의 콜라보를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바이크를 타는 분들 말고도 여러분들이 찾으시는 그런 놀이 장소입니다. 해외 행사에 좀 저희가 관계를 했는데요. 이탈리아에서 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아주 자유로운 클래식 바이크 페스티벌입니다. 선라이드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매년 진행한 여기에 저희가 공식적으로 협찬으로 진행을 했고 처음으로 아시아 지역에서 그 바이크 관계된 사람들을 봤다 그러더라고요. 되게 좋은 교류의 장소였고 이 사람들이 나중에 저희 오픈식에도 와서 많은 분들을 도와주셨습니다. 동남아인데요 유명한 곳입니다. 제우스라고 유명한 곳이고 커스텀 바이크로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바이크들 저희 MOU 맺어서 진행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뭐 유명사인데 라이더라는 이름만으로 저희가 빅사이트 그러면 행사 중에서 가장 그 유명한 것이 줄다리기예요. 줄다리기. 줄다리기 참 재밌습니다. 그냥 분명히 두 편으로 나누는데 누가 어떻게 만났던 간에 같은 편은 정말 친해져요. 친해지고 그래서 매번 저녁에는 이렇게 이제 자기 돈 500원, 1000원을 넣고 이긴 사람한테는 이긴 사람은 그 돈을 기부를 하고요. 진 사람, 진 팀에게 저희가 커피를 또 기부합니다. 그리고 이제 추억의 사진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제공을 많이 해줬고요. 그렇게 해서 모은 돈을 제 돈까지 포함해서 모은 돈을 기부하는 이런 행사도 좀 진행을 해서 많은 분들이 빅사이트에 대한 좋은 인식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뭐 진행형이니까 앞으로도 더 많은 행사를 진행하겠죠. 다음은 저희가 진행하는 대회입니다. 모터사이클 대회. 지금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이제 피팅 센터나 트레이닝이나 어떤 선생님 일을 하고 계신다면 고객분들 중에 모터사이클 분이 계신다 그러면 단지 저를 소개시켜달라는 게 아니고요. 이런 공감대를 같이 가지고 계셔도 돼요. 바이크 문화는 이렇던데, 바이크 이런 걸 하던데 라는 말을 해주신다 그러면 그분들이 단지 운동을 시켜주는 그런 전문가로 보는 게 아니고 본인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같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훨씬 더 유대감을 느낄 수 있겠죠. 코리아 어드벤처 랠리란 대회고요. 오프로드 바이크, 온로드를 타는 바이크 말고 산악을 달리거나 이런 오프로드 바이크가 있습니다. 그 바이크에 대한 컴피티션이죠. 멋있죠? 저만 멋있나요? 저만? 좀 미친 사람들 같죠? 네, 실제로 좀 정상이가 아닙니다. 산 속에 저희 나라가 70%가 산인 걸 아시죠? 숨어있는 도로가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하고 지금 그 가능성의 부분에서 국제대회를 내년에 개최를 하려고 하는데 근데 성공적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관계된 사진들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 전시, 저희 주력 사업 중에서 하나인데 커스텀 바이크, 바깥에 이제 바이크가 있지만 모터사이클 쇼에 저희가 부스를 나가서 저희가 만든 바이크를 소개를 하고 이건 한국에서 가장 큰 휠입니다. 32인치 휠, 미국에서도 상당히 큰 휠이고요. 굴러다니기는 좀 힘들죠, 사실은. 이게
저희가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수입하는 제품에 대한 런칭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한국에도 클래식 바이크에 대한 그 커스텀 쇼가 있습니다. 커스텀 쇼가 있고 일본이 상당히 강한데 저희 나라도 좀 이제 시작을 해서 여기도 저희가 출품을 해서 좋은 성적을 거뒀죠. 자, 여기는 이제 이탈리아고요. 세계에서 가장 큰 커스텀 바이크, 클래식 커스텀 바이크 통틀어서 커스텀 바이크 일단 트레처죠. 여기 한 5,000대에서 6,000대의 바이크가 참가를 하고요. 저희가 올해 1월 달에 저희 회사가 상장을 했습니다. 상장을 해서 나전체기로 바이크를 만들어봤어요. 만들어서 나갔고요. 예상외로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놀라움의 표현을 또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나도 많이 오셨고 비공식적으로는 공식적으로 저희가 출품을 안 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총 담당자분들의 얘기로는 5,000대 중에서 1위를 한 거 같다고. 그래서 비공식이에요. 비공식인데 사람들 잡지에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이 정도의 미를 천년간 유지할 수 있는 이런 미를, 이런 기술들이 왜 우리 유럽 사람들은 모르느냐, 왜 박물관에도 보관되고 실용화시키지는 못하는가에 대해서 전 뭐 답변을 할 수 없었고요. 그래서 뭐 좋은 결과였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저희 나전 칠기가 나전은 중국에서 하고 칠기는 일본에서 합니다. 나전 칠기 우리나라 통영에서 시작했고 전 세계에서 정말 넘볼 수 없는 그런 기술이고 아름다운 가지 상당히 자랑스러운 거죠. 그 다음에 사업 부분입니다. 이건 간단하게 소개되고요. 모터바이크와 뭐 바이크, 보트 뭐 이런 것들과의 콜라보.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안전교육서부터 라이딩 스킬 교육까지 해서 빅사이트 오프로드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레이싱 교육, 레이싱 기술 교육이죠. 그 다음 오프로드 교육, 그 다음에 이런 거 한번 보신 적 있어요? 앞바퀴 되는 거? 이런 거, 뭐 스턴트 바이크라고 하는 이런 부분도 관심이 있는데 상당히 위험해요. 위험해서 이걸 좀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진행해왔던 거에 대한 히스토리를 말씀드렸고요. 간단하게 2019년서부터는 어떤 부분들을, 연계된 부분들을 진행할 것인가 라는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면 헤어 필라테스 아카데미 파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체계적인 워크샵이나 세미나나 저희가 교육사업을 한 15년 했기 때문에 좀 더 다 나눌 수 있고 또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채롭게 구성하는 그런 인스튜트를 한번 구성을 해봤고요. 정치부 같은 경우는 광주와 강원 쪽을 이어서 저희가 전국의 9개의 도시에서 진행을 하는 쪽으로 저희 그리고 이거는 제 그냥 꿈입니다. 네. 앞으로 항상 얘기했던 거고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직영센터이기도 하지만 저희가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센터를 올해 가능한 범위에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두바이, 그 다음에 상해, 그 다음 파리, 밀라노, 뉴욕. 거창한데 언제 이럴지 모르겠습니다. 센터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헤어 필라테스의 교육 프로그램만 런칭하는 게 아니고 한국의 피트니스와 필라테스의 콜라보, 필라테스의 전통적인 부분 그리고 가장 강력하고 또 안정적인 부분들을 소개하려 합니다. 즉 헤어 필라테스만이 아니고 K-필라테스 또 K-피트니스의 부분, 지금의 K-팝이 전 세계를 열광시키고 있고 인정받고 있는 것처럼 언젠가는 저희의 문화와 우리의 기술이 유럽과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날이 오겠죠. 이 부분이 상당히 좀 늦은 것 같아요. 다른 분야에 비해서 저희는. 그래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요. 결코 저 혼자의 힘으로 안 돼서가 아니고 저의 혼자만의 힘으로 또 저 혼자만을 위해서 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기구고요. 여태까지 한 2, 3년 동안 제가 이렇게 좀 장난치면서 만들었던 그 것들이 있어요. 추우니까 뭐 히터도 들어갔으면 좋겠고 누우면 양쪽에 스피커가 나와서 음악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자동적으로 좀 움직이는 리모트 컨트롤도 있었으면 좋겠고 사실 외국에서는 정말로 그 좋은 아이디어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상용화돼서 19년서부터는 저희가 판매를 할 생각이고요. 왼쪽의 사진처럼 기구 자체를 인클라인 시키면 다섯 개의 스프링이 가지는 각도는 각 인클라인의 각도에 다시 곱해져서 수배, 수십 배의 각도로 다 나눠질 수 있습니다. 저항도 그렇고요. 오른쪽 위쪽에는 오토 슬라이딩 시스템 같은 경우는 고객들의 편의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강사 자체의 건강에도 상당히 좋습니다. 강사, 필라테스 강사, 피트니스 강사분들이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한 2년 만에 척추가 남들 한 10년 휘는 거의 다 휘어버리네. 그만큼 직업적인 부분에서 스트레스 하중이 많다는 거죠. 즉, 강사한테 좋다는 겁니다. 오퍼레이터는 강사가 건강하지 않다면 고객의 건강을 보장할 수 없겠죠. 그리고 키는 뭐든지 다르고 손발 길이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항상 한정된, 항상 정해진 치수 내에서 운동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불합리한 것이죠. 그래서 상판을 오르락 내리락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기구에 대한 틸팅도 가능한 이런 부분은 3년 전에 런칭을 했고요. 이제 상용화될 수 있는 것은 19년서부터입니다. 지금 보이는 제품이 이제 티판이라는 제품인데요. 올해 그 라이센스 해결이 돼서 특허권이 해결이 돼서 올해부터 수출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제품은 두바이에 가 있습니다. 두바이에서 실제 사용하고 있고 지금 홍보를 하고 있죠. 그 다음 넥슨 오늘 마지막 순서에 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온라인 쇼핑몰인데요. 쇼핑몰 하나에서 원스톱으로 다 진행하는 겁니다. 케어 필라테스 온라인 쇼핑몰이 아니고 필라테스 토탈 쇼핑몰입니다. 센터 오픈 기구 일체부터 그냥 액자까지, 쓰레기통까지 전체를 다 원스톱으로 구매할 수 있는, 당연히 케어 필라테스의 제품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회사의 브랜드의 제품과 연계될 수 있는 제품들이 포함되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이거는 공터 네트워크가 되어 있어야 돼요. 서버 관리를 저희가 한다면 각 쇼핑몰들과 각 단체와 우리나라가 잘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이 CC 포인트들이나 이렇게 연계 포인트, 연동 포인트가 잘 안 되어 있어요.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돈을 쓰고 있고 시간을 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에게 제공되는 여러 가지 네트워크 시스템은 아주 미비한 거죠. 그것을 좀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생각해보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유즈드 마켓이죠. 중고 마켓. 저희가 진행하고자 하는 것 중에서 신규 사업 부문 중에서 하나가 인터넷 방송입니다. 인터넷 방송, 방송국으로 영상으로 경매를 시작하고 그 다음 실제 직거래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좀 현장감이 있고 신뢰성이 쌓이는 방법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컨벤션 부분은 19년도에 2년간 이제 못했던 PR을 제가 다른 거 모터사이클 하느라고 안 했던 PR을 2019년도에 진행할 거고요. 당연히 스케일은 역대 최대에 계속 큰 규모로, 스케일만 큰 것이 아니고 거기에 맞는 질적인 부분도 비례적으로 끌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하겠습니다. 그리고 투어, 이벤트 하나하나 설명하면 일단은 공급 부분은 이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쨌든 외국에서나 한국에서나 보여지는 결과적인 스케일로 좀 비교를 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겨냥한 부분은 사실은 언제나 비교가 되고 언제나 비교가 됐을 때 우리가 불리함을 낮추지 못하는 곳이 중국입니다. 중국은 스케일뿐만이 아니고 거기에 맞는 그들의 사상과 심리가 상당히 위협적으로, 위협을 넘었죠, 이제는. 저는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생각을 했고요. 사실은 필라테스인 아시아라고 하는 것도 필라테스인 코리아라고 하면 필라테스인 차이나랑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아시아로 격상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사실 작년에 필라테스인 차이나가 생겼어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필라테스인 차이나가 아시아의 어떤 귀속된 곳이 아닌가라는 어떻게 저의 꼼수가 통했습니다. 그 다음에 투어 프로그램인데요. 이제 내년부터의 PR 프로그램은 한 2, 3일 전에 투어를 동반해서, 투어라고 한다면 저희 뭐 K-POP이나 코리안 히스토리나 그 다음에 우리의 여러가지 뭐 동대문서도 아니면 히스토리 마켓 이런 부분들이 연계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피트니스, 퍼시리티스 방문하는 부분들이나 한국형 필라테스 장비들이나 피트니스 장비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연계에서 이런 것의 산업적인 투어를 포함한 투어예요. 관광 투어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이벤트 이거 같은 경우도 이제 비보이와 필라테스와 그 다음 가야금, 가야금 서프트에서 아쟁, 그래서 한국의 음악과 한국의 자랑인 비보이 그리고 필라테스의 콜라보 공연으로 15년도에 아주 큰 박수를 받았던 그런 이벤트고요. 이건 좀 특별한 사진인데 뭐 제 자랑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것을 진행하다 보니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사람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람에 대한 리스펙이라는 부분들은 존경받지 못하고 존경하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에서는 언제나 거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거래의 끝은 항상 씁쓸할 수밖에 없고 사회적인 논리나 어떤 이런 생산성의 논리 모든 걸 통틀어서 넘어갈 수 있는 것은 사람의 관계입니다. 존경받으면 모든 것들은 아니지만 일부분은 커버될 수 있고 또 보완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사진과 펜을 받기 위해서 미국의 본고장에서 가장 레전드들에게, 저기에는 보는 조셉 필라테스 창시자의 제자입니다. 저분에게 받을 때 저 사진을 받기 위해서 저는 다른 걸 한 게 없습니다. 한국적인 사고에서, 한국적인 문화에서 가능한 젓가락 놔주기. 한국에서 늘 놔주죠. 한국에서 앞에 있는 분들한테 숟가락 젓가락 놔줍니다. 그거하고 차 몰아주고 인사하고, 그저 한국적인 것밖에 한 적이 없어요. 리스펙을 받을 수 있었고,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이고, 저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 생각합니다. 골프를 그냥 넘어갈게요. 피트니스 프렌즈 파티를 내년부터 피트니스 프렌즈 페스티벌로 해서 오전부터 CEO들이 그리고 관련된 실무자들에 대한 이런 포럼부터 해서 이런 컨소시엄 발표 이런 부분들을 지금도 하고 있지만 왠지 외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좀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GF는 지도자들께서 양성을 이제 시작을 했고요. 이 부분은 스코어를 좋아지게 하는 골프 이미 10년 넘게 진행을 했고 많은 분들이 인식 전환이 됐고요. 적용하고 계시고요. 저는 스타일리시 골프라는 컨셉으로 내년도에는 좀 집중할 예정입니다. 이쁜 몸에서 이쁜 스윙이 나오고 멋진 몸에서 멋진 스윙과 건강한 스윙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한국 골퍼들에게 이 코스메틱과 미용에 대한 관심, 스타일링의 관점은 그 어떤 나라에도 뒤지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서부터 골프웨어 같은 것도 피트니스 골프웨어와 피트니스 웨어와 골프웨어의 접목 이런 부분들을 좀 시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가깝게는 3, 4월서부터 저희의 활동을 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시아 골프 피트니스 어소시에이션에서 동남아 베이스, 중국과 일본의 여러 가지를 한국에 유입하고 저희가 교육도 수출하고 관계 형성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꽤 많네요. 제가 이걸 다 어떻게 하죠? 어쨌든 꽤 많습니다. 라이더 픽이라는 것은 실제로 제가 지금 하고 있고 충분히 계획을 잡고 있는 상태, 물론 저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저희 스태프들이 다 하고 있고. 자, 이 부분은 라이더 생체역학센터입니다. 골프로 사람이 죽지는 않거든요. 근데 골프를 치는 골퍼들을 관리는 천문학적 비용을 들이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는 모터사이클에 관계된 부분은 전 세계적으로도 연구가 안 되어져 있고 발표를 안 하고 있습니다. 내년 유럽에서는 한국에서 시작되는 라이더에 대한 헬스케어와 라이더들에 대한 역학적인 부분, 바이오메케적인 부분들을 세계에서 저희를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도움과 관심 분명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상으로 저희 사업 부분과 그다음 19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부분들을 좀 두서없이 설명드렸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 장경원 대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15년 동안의 케어 필라테스의 역사와 그 사이에 론칭한 넥사이트의 역사, 그리고 향후 이 두 포션의 또 비전까지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네. 오늘 오바 많이 오바됐지? 네? 네? 네, 조금이요. 예, 많이 바꿔주시고요. 네. 사실 제가 케어 필라테스 출신인데요. 네. 이렇게 지나온 시간들과 또 앞으로의 비전을 보고 있으니까 굉장히 뿌듯하고 자랑스럽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올해 PPT 영상에서는 빠졌네요. 제가 지금 한 2, 3년째 이 자리에 서서 되게 감명 깊게 매해 업데이트 되는 걸 보는데, 네. 그 지난해와 지지난해에 꾸준히 여기 삽입됐던 영상이 15년 전에 장경원 대표님께서 처음에 그 지안과 네, 거기에서 그 교육하는 그 스틸컷 양재동 네. 그때 흰색 가운을 입고 이제 첫 론칭을 하면서 교육 사업을 시작했던 스틸컷에서 그 흰색 가운이 또 유독 그 사진이 좀 오래돼서 그런지 몰라도 좀 꾀죄죄했어요. 네. 네. 좀 없어 보이고 네. 네. 그런데 불과 15년 만에 이렇게 견사하게 발목할 만한 성장을 거두신 우리 장경원 대표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 순서는 앞서서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순서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네네. 바로 이 피트니스 프렌즈 파티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아주 뜻깊은 순서인데요. 공로패 수여식을 갖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시고 그 주인공은 장 대표님께서 직접 발표해 주실 겁니다. 영상을 보시죠. 네, 화면 보시죠. 네. I've loved, I've laughed and cried. I've had my fill, my share of losing, and now as tears
subside, I find it all so amusing to think I did all that. And may I say, not in a shy way, oh no, oh no, not me, I did it my way. For what is a man? What has he got? If not himself, then he has not to say the things he truly feels, and not the words of one who kneels. The record shows I took the10여 년 전에 해밀턴, 이태원 해밀턴 수영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가 한창 서핑 팬츠가 유행할 때입니다. 그게 치달을 때 저쪽에서 남들 다 보이는 곳에서 삼각형 그 수영복을 입고 서서 태닝을 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 해운대에도 있거든요. 티팬티 입고 그런 분들이. 그래서 제가 욕을 했습니다. 욕을 한 적이 있어요. 소리 내서 크게. 소신이 있어 보였습니다. 나름. 소신이 없으면 그런 거 입고 태닝 안 하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한 몇 년 있다가 얘기를 나누게 되고 저는 욕을 한 거에 후회했습니다. 그냥 속으로 할 걸. 그냥. 그리고 더 시간이 지나서 이 친구의 모든 활동과 사상과 모든 부분들을 봤을 때 정말로 후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영장과 10년의 시간이 지나서 욕을 한 저는 이 친구에게 공로패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그 공로패를 받는 가치를 오늘 이 순간에도 여기 오기 전에도 했었으리라 강하게 믿고 있습니다. 자, 소개합니다. 제 친구 안월동을 소개합니다. 네, 안월동 레전드입니다. 큰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반가워요. 네. 피트니스계의 산 역사라고 해도 박수 한번 하시죠. 너무 그렇죠. 좋은데? 서로 마주 봐주시고요. 네네, 공로패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상 소감을 안 들어볼 수가 없겠죠? 아, 우리 정 대표가 영상 보면 울지 말라고 그랬는데 눈물은 조금 나네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월동입니다. 제가 시상식 가면 꼭 한번 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먼저 이 영광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하고 싶고요.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상을 제가 받았다고 생각하고 올해로서 딱 웨이트를 시작한 지 31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88년 8월에 첫 대회를 뛰고 올해로서 딱 30년의 선수생활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다시 복귀를 해가지고 몸이 안 좋은데 주변에서 많은 말을 듣긴 했지만 그냥 저는 죽을 때까지 선생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합 나와도 몸 안 좋아도 이해해 주시고요. 그냥 제 나름대로 피트니스에 최선을 다하고 그냥 어떤 엘리트만이 존재하는 피트니스가 아니라 정말 죽을 때까지 즐길 수 있는 라이프 스타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맛있는 거 장경훈 대표가 사니까 많이 드시고 가십시오.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올해 공로상 우리
오늘 레전드 아놀드 봉이었습니다. 자, 저도 정말 학창시절 때부터 존경하는 롤모델이었습니다. 우리 아놀드 봉 선생님이었다가 지금 이제 형 동생하고 있는데 네. 우리 아놀드 봉 형님께서는 오늘 이 제작된 영상 너무 멋있네요. 이 영상 받아다가 환갑 때 꼭 쓰세요. 얼마 안 남았어요. 네, 몇 장만 더 오시면 되잖아요. 네.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네. 꼭 그때까지도 현역으로 저희가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불이 딱 켜진 거 보니까 식사할 때가 된 것 같네요. 네. 새해 꿈도 여러분 덕담도 다 좀 이렇게 나누시면서 즐거운 식사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일부 또 마무리 멘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식사 시간 중간에 뭐 앞서 보셨던 프렌즈 파티에서 선보였던 멋진 공연 영상이 또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빅사이트 모터사이클에서 주최한 코리아 어드벤처 랠리 대회 영상이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식사하시면서 중간중간 함께 감상하시면서 즐거운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